한국천문연구원의 소백산 천문대. 천문대는 해발 1,400여 미터의 소백산 정상 부근에 있다. 공해와 도시의 불빛을 피해 산을 올라간 지금의 천문대. 그러나 산 위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산의 지형적 특성상 자주 끼는 안개와 구름. 이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천문대. 그것을 위해 지금의 천문대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해와 전기뿔이 없던 당시, 첨성대는 현재 위치에서도 시야 확보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첨성대의 높이는 9m 남짓. 당시로선 만만치 않은 높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9m의 높이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시계를 고려한 높이였다. 9m 미만의 나무는 바로 곁에 있어도 시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5m 정도의 나무는 50m만 떨어지면 시야가 확보되고, 20m의 나무라 하더라도 100m만 떨어지면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첨성대의 높이는 9m로 충분했을 것이다.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조위의 시안수가 전한다. 막대를 세워 그늘을 재고 해와 달을 관측한다. 대위에 올라가 구름을 보며 별을 가지고 점을 친다. 시안수만 전할 뿐 첨성대에서 어떻게 천문을 관측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 관련 기록을 통해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첨성대가 세워진 선덕여왕대를 기준으로 기록을 분석해보면 첨성대가 세워진 이후 천문 기록의 양이 무려 4배나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오행성에 관한 기록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경주에서 첨성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첨성대 부근의 거리 이름 비두. 첨성대 주변 곳곳에 비두라는 지명이 보였고, 이는 첨성이란 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었다. 비두와 첨성,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이름은 아마도 북두칠성과 다른 별을 비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이 비두, 평지로서 비어 있거든요. 첨성대에서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다른 별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있고 남쪽에는 남산성이 있는데 경주의 지형을 먼저 살폈다.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첨성대를 중심으로 동쪽은 명활산성, 남쪽은 경주 남산, 서쪽은 서형산성이 있다. 그리고 북쪽은 텅 비어 있다. 당시에 신라 밤하늘을 재현해 놓은 혼상. 첨성대에서 바라본 신라의 밤하늘이다. 별자리가 변화해도 북쪽의 북두칠성은 결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첨성대는 북두칠성이 항상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신라의 천문관리는
북두 칠성을 기준으로 비율을 살피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이 관측한 천문현상,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하나를 선택했다. 첨성대가 세워진 후의 기록이다. 춘정월 갑진삭. 그때 이제 일식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재현되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기록대로 그날 그 시각 일식은 일어나고 있었다. 신라의 천문 관측은 정확했다. 신라인들에게 천문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첨성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살폈을까?